지인들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주변으로부터 받은 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55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사기 혐의 피의자인 30대 천안시 공무원 A씨가 어제 오후 전남 보성의 한 주유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안에서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천안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들에게 주식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로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이 여성 공무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라졌다며 20여 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어제까지 10억 원이었던 피해 신고액이 본격 조사가 시작되면서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30명이 55억 원의 투자금을 떼었다고 신고했으며 이 중 공무원이 27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떼인 경우도 있지만 천안시는 A씨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 1년 정도 휴직을 들어가 있는 상태라 뭐 특별히 이런 감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천안시는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A씨를 직위해제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